오늘 진짜 너무 더워요. 오늘 여기 100도? 101도라며. 101도. 진짜 너무 더운데요. 엊그제 홀푸드 가서 장 봤는데도 양파랑 이런 채소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야채 사러 왔는데 핫바이스 지금 그 세일 기간이라서 또 쟁여놓을 물건 뭐 있나 한번 또 보러 가고 있어요. 사람들 엄청 많다 오늘. 진짜 많다. 역시 이렇게 더워도 장 보려고들 다 엄청 그 주차할 데도 없더라고요 오늘. 저와 함께 쇼핑 함께 해요. 프로틴 드링크 세일이거든요. 이 프로틴 드링크, 단백질 드링크 많이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성분 안 볼 수가 없어요. 자, 빨리 갈게요. 일단 선플라워 오일, 소이빈 오일, 내추럴 플레이버 등등등 너무 많은 이 필요 없는 이런 첨가물들, 저는 이거 비추천이에요. 건강하지 않아요 절대. 이런 걸로 단백질 얻지 마시고요. 집에서 그냥 닭가슴살, 생선, 가끔가다 소고기 그런 거 먹으시면 돼요. 9월 3일까지네요. 7불 오프에서 24불 49. 이 초콜릿 플레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올게닉 캐슈. 왜냐하면 자기야 이 올게닉 캐슈가 자주 없어. 너트 종류 제가 올게닉 사고 싶은데 사실 많이 올게닉이 없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좀 농약을 많이 뿌려요 그 너트들도. 이렇게 제품 있을 때 코스코 가격이 좋으니까 지금 가격이 13불 99예요. 2.5파운드예요 40아운드. 이게 그래도 용량 대비 가격이 좋은 거예요. 이왕이면 오게닉이 좋아요. 이거 하나 사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뭘 사러 오지 않은데 뭐 하나 떨어져서 사러 왔다가 또 이렇게 좋은 제품 보면 사게 돼요 자꾸. 진짜 오질 말아야 돼. 아유 자기야 하나면 되지. 하여간 저희 남편은 이 공복에 이 너츠로 배를 채우는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막 너츠 너무 많이 먹는 거. 근데 하루에 한 줌 먹는 거 아시죠? 자기야 이거 우리 잘 쓰는 거 이것도 세일하네. 이게 4개 10불인데 가성비가 너무 좋아. 지금 세일해가지고 699인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너무 좋은데 문제가 이렇게 위에다가 쌓아놨을 때 스택했을 때 여기 홈이 파져 있어가지고 맨 밑에 있는 걸 이렇게 빼려고 할 때 이게 안 빠져. 그래? 이렇게 쌓아놨을 때 요거를 빼려 그러면은 얘를 다 드러내야 돼. 이게 여기서 그냥 잡아당기면 이게 안 빠져. 얘 이 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달려있다고. 근데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짐이 많으니까 이렇게 쌓아놓지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하나 쓸 땐 괜찮지. 그래도 가성비는 좋아 이게. 집에 이런 거 이렇게 있으면 이것저것 수납하기 좋더라고요. 3불 오프에서 699. 이 탑솔링 스테이크 세일이에요. 이 가격에서 8불 오프네요. 세일은 9월 3일까지예요. 자기 이거 우리 홀푸드에서 샀는데 반찬에 장조림하면 좋을 것 같아. 자기 장조림 좋아하니까. 장조림 좋지 내가. 그때 고기 좀 샀으니까 제일 작은 거 사자. 근데 너무 다 그 양이 좀 많네. 요거 제일 적다. 요거 48불이네요. 여기서 이제 8불 업. 여기서 8불 업. 오케이. 요거 하나 사요. 지방도 없고 이런 거 해서 또 미역국 같은 거 끓여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지방 없이 담백한 거 좋아해서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세일해요. 요렇게 보시면은 이 스모크 살몬 이게 훈제 연어 요거 많이 드시거든요. 여기 이런 제품도 있고 코스코에 요런 제품들 많이 팔아요. 또 많이들 그냥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사시는데 이 제품은 farm-raised고요. 양식이고요. natural wood smoke 이게 artificially 인공 향을 낸 거예요. color added 색을 또 첨부했죠. 요거는 그닥 비추천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왠지 좋아 보이죠? 이것도 이 첨가물이 컬러 애드, 색소를 첨가했고요. 트랜스글루타민 미온 종류를 넣었고요. 포테이슘 소베이트 그 플레이버를 냈다고 그 머리파이 콘스터치 등등 노르웨이에서 생산해가지고 패키지는 그리스에서 했다. 프로듀스 그리스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딱 봐도 좋아 보이지만 양식용 얘네들은 환경이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추천이에요. 이번에 추천한 제품이 있어요. 아까 그것들 말고 요거를 사주세요. 일단 와일드 커트고요. 예, 와일드 그 서클 살만하고 솔트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방식이 약간 훈제 연어 같은 거는 그 스모크 향을 내기 위해서 첨가제를 쓸 수가 있는데 요거는 천천히 콜드 에어 스모크로 느린 방식을 통해서 나무 향을 깊게 배게 시간을 두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제품이에요. 아까 그것들 말고 요거를 사주세요. 두 팩 들어있고요. 베이글 크림치즈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먹기도 하고 샐러드랑 같이 먹기도 하고 20불 99인데 6불 오프에서 14불 99. 이거 가격 괜찮네요. 캘리포니아 조셉팜 치즈 세일이거든요. 페프잭, 마블드, 몬테레이 잭 이 8가지 슬라이스 이렇게 합해서 있어요. 3가지 종류의 치즈고요. 요거는 물론 오게닉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게닉이 아닌 것 치고 성분이 그런대로 괜찮더라고요. 저가 그런 치즈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제 오게닉이 아니라는 점 그건 좀 아쉽지만 세일해요. 8불 99인데 2불 오프에서 6불 99. 세일은 9월 3일까지예요. 이건 치킨 샐러드라고 세일하고 있거든요. 가격이 왜 이렇게 착해?
가격이 이불 옆에서 99센트예요. 역시 진짜 좋은 제품이 싸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 비추천드려요. 아무리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쉽게 발라서 빵이고 뭐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성분이 뭐 많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닌데 일단은 소이빈 이런 거랑 안 좋은 건 다 들어있다. 요거 이렇게 뭐 빵에 발라면 맛있을 것 같지만 비추천이에요. 자기야 이것도 세일하네. 이거 우리가 자주 먹는 건데? 이것도 좋은 거 또 진짜 고기를 또 사야 되네. 아까 그거 사는데 이거 또 사야겠네. 아니 진짜 홀푸드에서 사왔는데 어떡하지? 그 싸이네. 미치겠다. 그런데 이제 또 요럴 때 사면은 두고두고 또 잘 먹어요. 지금 5불 오프 하거든요. 파운드에 11불 49인데 일단 이거는 그라스펠 그 목조사의 고기예요. 수비대 방식으로 조리를 해가지고 고기가 좀 부드러워요. 그리고 일단 되게 간편하다는 점. 이미 양념이 돼서 이렇게 반 익은 고기라서 살짝 데워 먹어도 괜찮아요. 단지 조금 짠맛이 강해요. 조금 소디움 함량이 조금 있어요. 소디움 함량 그 소금 성분 그래서 조금 짭짤해요. 대신에 성분은 올리브오일에다가 여러 가지 스파이스 뭐 후추나 이런 거 이거는 두 팩이 들어있고요. 또 세일하니까 하나 사야죠. 사야지 또 쟁여놔야지. 냉장고 쟁여놔야지. 요것도 지금 세일인데요. 마카로니 앤 치즈 그리고 컬리플라워 파스타예요. 그러니까 설탕도 안 들어가 있고요. 컬리플라워로 만들어가지고 글루텐 프리고 건강하게 보여요. 좀 안 좋은 성분이 너무 많네요. 내추럴 플레이버, 나이서리움 펄스베이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넣는지 몰라요. 설탕이 없어도 설탕이 없다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이 회사가 좀 페이오 식단, 좀 건강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가끔 이렇게 섞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요거는 비추천이에요. 케빈 제품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또 섞어서 나와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케빈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야. 케빈이 좀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네요. 2불 55%에서 7불 49센트. 포도도 세일이에요. 이 포도 우리 세일해가지고 홀푸드에서 사왔는데 프레쉬하고 괜찮다. 안토시안. 안토시안인. 안토시안이라고 그랬잖아. 홀푸드 산 거 있는데 또 사? 또 사야지 그래서. Are you sure? 젊어져야지. 안토시안. 리파이 먹고. 안토시아님, 자기야, 몇 번을 말해. 오기닉 세일할 때는 가격이 일반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할 때가 있어요. 1불 55에서 5불 49센트. 종가김치 세일이다, 자기야. 김치가 세일할 때도 있네요. 이 김치를 사 먹어보진 않았어요. 일단 여기 써있는 거는 설탕은 들어있지 않아요. 설탕은 들어있지 않아서 성분이 나름대로 되게 괜찮아요. 일반 마켓에서 파는 김치보다는 성분이 되게 괜찮네요. 자기야, 이거 하나 사 먹어봐야겠네. 먹어보자. 코스트에서 파는 건 좀 많이 익었다고 해요. 좀 쉬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좀 많이 익어 보이네. 근데 이거 하나 맛보자 사서. 안 적어 있는 게 좀 신기한데? 어쨌든 먹어보자 자기야. We'll find out. 이거 하나 사서 먹어보려고 해요. 이거 템프라 쉬름 새우튀김 많이 사서 드시잖아요. 세일하고 있거든요. 밀가루, 콘플라워, 소이빈 오일, 세트플라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게 들어있죠. 당연히 소스도 덱스트린 같은 당 덩어리들 양식 새우고요. 당연히 이 튀긴 거니까 좋은 성분일 수 없죠. 3불 85에서 10불 99, 9월 3일까지예요. 요거 베지터블 쉬림 스터 프라이 양식 새우고요. 여러 가지 채소 들어있고 소스가 그나마 오일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내추럴 플레이버링은 있긴 한데 설탕을 좀 안 넣는 대신 몇 가지 첨가물로 단 거를 만들었어요. 이거 말레시스 같은 거. 설탕이 10g에다가 또 9g이 당이 더 첨가됐죠. 시간 없을 때 그냥 이렇게 볶아서 드시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완전히 퍼펙트한 게 쉽지 않죠. 그런대로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9월 3일까지고요. 4불 오프에서 11불 99네요. 이거 아이스크림 바스 18개. 당연히 어마무시한 설탕이죠. 36g의 설탕이에요. 하나에 소이빈 같은 오일 성분. 어차피 이런 거는 알고 다 알고 먹는 거니까. 2불 25에서 8불 79센트. 하겐다즈 세일이고요. 초콜릿 알몬드. 바닐라 맛. 역시나 이제 선플라워, 셋플라워 오일에 18g에다가 또 15g을 더했네요. 몸에 안 좋은 건 알지만 맛으로 먹는 거죠. 지금 세일해요. 1불 오프에서 10불 89센트. 너무 맛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럴 때 눈 딱 감고 하나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얘 이상? 눈 딱 감고. 딱 감고. 그러다 보면 자기야 살 게 너무 많아. 쟁여놓을 데가 없어. 근데 건강한 거 쟁여놓도 지금 너무 많이 쟁여놓는데 이런 것까지 쟁여놓을 데가 없어요. 자기야 이거 꼭 사야지. 두부가 자주 세일 안 하는데 지금 세일하네요. 9월 3일까지 2불 오프에서 4불 99센트. 이럴 때 두부 또 쟁여놔야지. 두부 아시죠? 이 코스코 두부는 첨가물이 그래도 깨끗해요. 요거 16아운스 4팩 들어있는 거 요거 이럴 때 쟁여놓으셔야 돼요. 이거 아사이 드링크 세일하거든요. 요거 많이들 건강하다고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24에다 인클루디 24
48g의 설탕. 그러니까 하긴다즈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이거 드시려면 정말 이거 드시려면 아이스크림 하나가 더 나아요. 아 근데 대신에 여기는 이제 그 나쁜 오일이 없다는 거지만 이거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이거는 아사히 자체에도 설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첨가를 더 당을 엑스트라로 첨가를 했을까요? 이거는 정말 드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내 피를 갖다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그 설탕으로 만드는 거예요. 입을 옵에서 5불 89센트네요. 초반이 드링크 세일이에요. 스트로베리 바나나 뭐 믹스 베리 이런 건데 건강해 보이지만 내추럴 플레이버 화학적 조미료가 들어가 있고요. 에, 설탕을 또 14g 있는데 거기 6g이나 더했어요. 그래서 유익균보다 설탕이 너무 많다. 비추천이에요. 9월 3일까지인데요. 5불 오프에서 9불 99. 액티바 요거트. 이것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거 설탕 덩어리 비추천이에요. 3불 50 오프에서 7불 99. 어 이거 옛날에 자기가 엄청 좋아하던 치즈. 엄청 좋아했지. 저희 신랑 총각 때 이거 뭐 라면에도 넣어 먹고 뭐 빵마다 집어 넣어 먹고 뭐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많이 아팠죠. 난 이게 진짜 치즈인 줄 알았어. 이거는 절대 추천하지 않아. 이건 가짜 치즈예요. 이거 여기는 진짜 치즈가 없다. 여기는 치즈 맛을 내기 위해서 가공된 인공적인 그 첨가물만 그 치즈 맛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치즈가 아니에요. 절대 이거는 비추천이에요. 이런 문구들이 나 같은 선량한 시민들을 Made with real dairy 이런 것들이 나를 속인 거지. 그래서 컨텐 밀크라고 써있지만 그 대리는 정말 소량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화학적으로 만들었다. 3불 85프에서 8불 69센트. 코코넛 슈림, 스위트 타이 칠리 소스 이렇게 에어프라이 되어서 디핑 소스에 찍어 먹는 거예요. 성분을 보면은 양식 새우에 팜오일, 하일리 리파인 소이빈 오일이라고 하잖아요. 하일리, 완전히 높게 가공된 기름이고요. 이런 쇼트닝 팜오일 이런 게 이제 결국에는 트랜스팻이 되는 거예요. 시럽 이렇게 만들어졌죠. 다 시럽 덩어리예요. 그래서 세일해도 이거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3불 85프에서 10불 99. 히브루 내셔널 비프랭스 그 소세지 세일이거든요. No artificial flavor, artificial color, filler, no byproducts of gluten 이렇게 다 노노노로 써있지만 보니까 그 질산염 그 잘 보이지도 않게 써있어요. 아질산염 이런 게 들어있어서 그거는 발암물질이죠. 그래서 추천 안 해요. 거기다가 이거는 콩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같이 섞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 한국산 분홍 소세지 있죠? 근데 어렸을 때 맛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미국식 분홍 소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뭐 가끔 먹으면 또 옛날 추억이 생각나서 먹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이런 거 먹고 컸죠. 근데 이제는 건강 그런 소세지가 있으니까 미국산 분홍 소세지다. 3불 70업에서 7불 99네요. 세탁세제 타이드 세일하거든요. 이거 많이들 쓰시잖아요. 타이드. 저희 집도 저희 어렸을 때 이거 엄마가 타이드를 썼던 기억이 나요.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순 없지만 이 타이드는 특별하게 암 발생하는 되게 강력한 엄청 위험한 물질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 뉴욕에서는 밴드가 됐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잠시 이거를 판매 안 했던 적이 있어요. 뭐 리콜이 됐던 적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그런 제품이에요. 이 타이드가. 그래서 정말 유명하고 많이 쓰는데 그 뒤로는 얘네가 뭐를 뺐다고 하지만 조금 약간 위험한 성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타이드를 안 써요. 이 타이드 지금 세일을 하거든요. 지금 4불 오프에서 지금 세일을 하고 있지만 타이드 제품 좀 비추천 드리고 싶어요. 이거 대신에 저희 저번 코스코 영상 보면은 요거 제가 추천드렸거든요. 요거 세탁세제 요거 쓰세요. 이런 나약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은 make without 이걸 안 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 제품이 그래도 그런 독한 좀 위험한 성분을 안 넣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걸로 추천드려요. 세일은 끝났는데 14불 99 가격에 괜찮은 거예요. 요거 에코스 제품 추천드려요. 하인스 케첩하고 뭐 이게 마스터드 이런 거 세일이 하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다 내추럴 플레이버랑 설탕은 다 들어있어요. 건강하다고 할 수 없지만 또 아예 또 안 먹을 수도 없으니까 가끔가다 약간 건강한 케첩, 머스터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많이 드시진 않는 게 좋겠죠. 2불 오프에서 7불 49전이네요. 이 잠바 세일이에요 지금. 색상도 괜찮고 선선해지니까 이런 잠바 같은 게 좀 나오고 있네요. 물 색깔도 이쁘네. 얇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얇아가지고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안에는 생겼고 두께도 좀 얄쌍하니 괜찮고요. 탄산하니까 이제 슬슬 입을 때도 이제 올 것 같아요. 9월 3일까지고요. 네,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4불 오프에서 12불 99. 이런 걸치는 게 12불 99. 블루 색깔, 네. 그레이 색깔, 네, 이렇게 검은색도 있고 벌겐디도 있고 무난하게 등산 갈 때, 뭐 아침에 뭐 산책할 때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우리 호두 사야지. 너츠가 농약을 엄청 많이 뿌린대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이것저것 먹었는데 뭔가를 또 알수록 아무래도 그렇게 더 조심하게 되네요. 그래서 집에서 먹는 거를 조금 건강한 걸로 먹으려고 이 호두 올게닉 호두 하나 살려고요. 코스코 오시면 이렇게 오게닉 월라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게닉 알몬드 뭐 그런 거 다 있어요. 7불 99네요. 근데 이게 퀄러티상 양도 괜찮고 일단 물건이 좋으니까 오게닉 알몬드도 있고요. 오게닉 피칸도 있어요. 근데 가격을 보면은 그냥 레귤러 오게닉이 아닌 것도 가격이 11불 99전이에요. 2파운드에 11불 네. 99. 그런데 당연히 요 오게닉은 1.7파운드 11불 49. 그렇다면은 0.3파운드에 이 오게닉을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조금 덜 먹더라도 영양가 자체가 틀려요. 일단 안전하고 농약을 안 넣고 농축돼 있는 영양 성분 자체가 다르다 그래요. 오게닉은 그래서 가격이 50전 차이 정도인데 훨씬 더 영양가 있는 거 몸에 안전한 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시면은 될 수 있으면 오게닉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가격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니까. 이제 호두가 떨어졌으니까 호두나 사요. 아, 이 A1 스테이크 소스 이거 엄청나게 전통 있고 유명하잖아. 이 A1 어렸을 때 스테이크하우스 가면 이걸 꼭 뿌려 먹었었어. 이거 보시면 당연히 막 콘 시럽 덩어리와 또 카라멜 칼라까지 있어요. 이 칼라가 그 인공적인 그 칼라인데 되게 몸에 안 좋다고 해요. 어쨌든 이거 옛날에 몰랐을 때 먹었는데 이제 이런 걸 아니까 안 먹게 되죠. 그 젊었을 때 스테이크하우스는 누구랑 갔대? 2불 30업에서 8불 69센트네요. 자기도 딴 데서 맛있는 거 먹었대. 나도 이제 딴 데서 맛있는 거 먹었지. 자기야 이거 너무 맛있잖아. 그러게. 저희 이거 그때 제가 추천드렸잖아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우리가 끼니 때마다 이렇게 몇 점씩 계속 먹는데 반찬으로 그냥 이렇게 집어 먹는데 요게 조금 올리브니까 짭짤한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이거 어차피 이거 약간 보존료로 시트릭 에셋에 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살짝 건져가지고 물에 살짝 씻어요. 물에 살짝 씻어가지고 먹으면은 좀 짠기도 덜하고 보존액도 좀 씻어낼 수 있고 이거 너무 맛있어요. 아직까지 세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 더 사려고요. 유통기한이 어차피 길기 때문에 유리병에 있고 오래 보관해도 캔에 보관되어 있는 거는 유통기한이 아무리 길어도 조금 약간 불안정해요. 유리에 담아있는 거는 조금 오래 보관해도 괜찮아요. 열기 전에는 저희가 하나 더 사려고요. 하나 더? 응, 하나 맛있더라고 더. 아주. 맛있지. 검은 올리브는 되게 짠데 이거는 맛이 되게 순해. 원래 올리브 안 좋아하는 남편도 요거 잘 먹더라고요. 네. 이건 진짜 건강한 제품이에요. 많이 드시길 추천드려요. 요거 맥앤치즈 세일하는데요. 요거 진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합성으로 만든 이 화학 첨가물들 이거는 뭐 색소서부터 별의별 너무 안 좋아요.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2불 55에서 7불 99전인데요. 내가 이거 옛날에 진짜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저것 불량식품 먹고 그 위암이었잖아. 그래서 저희 신랑이 진짜 저 만나기 전에 총각 때 그 식단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진짜 음식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위암이 걸렸는데 초기라서 다행이라 이제 수술하고 지금 이제 관리 중이에요. 그러니까 더 저희가 이제 좀 건강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요. 자기 예전에 먹었던 게 정말 어떻게 그런 것만 골라 먹었는지 몰라. 나 예전에 먹었던 것들이 자기가 지금 구독자님들한테 먹지 말라는 그러니까. 것들만 골라서 먹었지 내가. 너무 좋아했지 아주. 탄타면 세일이네. 예, 원래 근데 이렇게 라면 이런 거 첨가물 아시죠? 이런 건 또 라면 같은 종류는 첨가물 안 보고 그냥 먹는 거니까 잠깐 보시면 진짜 이게 어마무시하죠? 일단 첫 번째 보이는 게 이 카놀라 오일, 팜오일 이런 거 가격 대비 라면 같은 데는 절대 그 좋은 성분을 넣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3불 업에서 7불 99전이네요. 저희도 집에서 이래저래 라면 많이 먹어요. 라면 어제도 우리 라면 먹었잖아. 그렇지. 근데 라면 먹을 때 할 수 없이 그냥 뭐 이것저것 채소를 많이 넣어요. 대신에 뭐 파, 양파, 뭐 고추 이런 거 많이 넣고 김치하고 그냥 맛있게 먹어요. 이 씨에떼 브랜드 자기가 세일한다. 여러분 건강한 과자 소개시켜 드릴게요. 혹시 저 영상 홀푸드 영상 이 전 영상 홀푸드 영상 안 보셨으면은 한번 추천드려요. 홀푸드 세일뿐만 아니라 그 좋은 제품들 추천해 드리거든요. 씨에떼 제품 추천드렸는데요. 얘는 회사가 정말 성분이 되게 깨끗해요. 여기 보시면은 그 칩들이 아보카도 오일이고요. 강황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어 뭐 마늘가루라든지. 그래서 요거 세일하는데 1불 70업에서 4불 99. 4불 99에 이런 퀄리티 괜찮아요. 성분이 너무 좋아서 이거 좋아요. 우리도 이거 하나 사야지. 하나 먹어봐야지. 요 맛은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 장담드리진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맛은 먹어봤는데 요 칠리 앤 라임 상큼한 라임이 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뜯어서 먹고 싶다. 저희 이거 맛보고 싶어서 지금 기름 넣기 전에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네요. 요거. Lady first. Lady first. 아. 아. 근데 생각보다 양념이 좀 많이 돼 있네요. 먹다 보니까 라임 맛이 뒤에 이렇게 밀려온다. 라임 맛이 오는데
짭짜름한 이거 술안주인데? 그래? 라임, 소금, 파프리카, 토마토, 가루, 마늘. 맞습니다. 부연산까지. 설탕은 안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래요. 그렇게 추천할 맛은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요. 그냥 심심풀이로 먹기 괜찮은데, 막, 이거 정말 너무 괜찮아요 하고 추천드리기는 좀 그 정도는 아니네요.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 또 세일이다. 파이렉스 유리 믹싱볼이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잘 써요, 유용하게. 플라스틱은 뭐 환경에도 안 좋고 또 우리 인체에도 좋지 않으니까 유리가 좋지요, 훨씬. 늘 이렇게 보라색, 노란색 이렇게 색별로 있는데요. 이거 정말 유용하게 잘 써요. 반찬통도 되고 채소 같은 거 그때 먹다 남은 것들 이렇게 보관하기 너무 좋아요. 믹싱볼로도 버무리거나 이럴 때도 잘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과일 같은 거 담아놓기도 되고. 쟁여놓은 거 있잖아, 우리. 아니, 응? 제가 오픈도 이거. 오픈도 안 하고 쟁여놓은 거. 이거 한 통이 집에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저 이거 하나 잘 쓰고 있는데 왠지 저는 이걸 언제 세일할지 몰라가지고 한 팩이 그대로 집에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게 그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해. 당장 이렇게 세일 어차피 자주 하니까 꺼내서 써야 되겠어. 그러니까 아낀다고 못 된다고 아낄 필요가 없어. 그때 써야지.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아끼고 있거든. 왜냐하면 어떤 때는 이런 게 또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이거 저번 때도 세일하고 이번에도 또 세일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기회 놓치시면 또 다음에 뭐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세일해가지고 원래 14불 99인데 3불 업해서 11불 99. 정말 이 유리그릇 이렇게 해서 사이즈랑 색별로 11불 99면 정말 가격 좋은 거예요. 유용하게 정말 잘 쓰게 되더라고요. 11불 99에 4피스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플라스틱 말고 유리 써주시면 좋죠. 이런 것도 세일하거든요. 건강 에너지바, 뭐 피넛바러, 초콜릿 해서 13개, 26개. 그런데 뭐 난지에모고 올게닉이고 하지만 좀 성분이 좀 안 좋아요. 역시 에너지바지만 건강한 제품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바 되게 좋아하는데 에너지바 대신 저번에 산 피그랑 저번에 산 무화과 있거든요. 말린 과일 제가 추천해드렸던 무화과랑 저런 그 너트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니까 에너지바 맛이 나요. 출출할 때 그런 무화과, 말린 그 무화과랑 그 너트 같은 거 먹으니까 맛이 괜찮더라고요. 완전 비슷해. 7불 50에서 17불 49네요. 강아지 스낵, 비프스틱, 그래스페드, 목초 사유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얼마만큼 뭐 몇 퍼센트 목초 사육인지 잘 모르죠. 그래도 밀가루나 콘, 옥수수, 가금류하고 불필요한 동물성 애니멀 발 프로락을 뺐다고 해요. 근데 약간 여기서 걸리는 성분이 그 단맛을 내는 그런 말레시스하고 훈제향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런대로 괜찮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강아지용 간식이나 음식이 패키지로 나온 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걸리는데 자연 간식을 주는 게 낫지 조금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5불 오프에서 11불 99네요. 이런 거 이렇게 살 빼시려고 이게 약간 그 다이어트 제품식으로 나왔어요. 웨일러스 쉐이크. 밀 리플레이스면 그 식사 대용으로 먹는 그 살 빠지는 영양 보충 드링크라고 써 있는데요. 저 잘 안 보여서 한참을 들여다봤는데요. 오일 성분은 진짜 좀 안 좋게 봐요. 오일 성분이 그 염증을 만들거든요. 안 좋은 오일을 제가 왜 맨날 선플라워 오일, 뭐 카놀라 오일 이런 거 얘기하냐면은 만든 과정도 너무 안 좋지만 일단은 그게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켜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말린 제품인데도 파우더인데도 여기다 선플라워 오일 감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살을 빼려고 먹다가는 오히려 건강이 해로운 거예요. 이런 거 먹고 살을 빼려고 하면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2 스쿱에 설탕이 이제 10g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2 스쿱에 설탕을 10g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요거 혹시 보시면은 이거는 뭐 추천드려요. 6불 오프에서 23불 99예요. 드라이드 맹고, 말린 맹고 자체에 당도 엄청 높아요. 23g이나 당이 있는데 8g이나 더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무시한 그 설탕량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세일해도 비추천. 2불 50업에서 9불 49. 지금 이 아세타민오펜 진통제 엑스트라 스트렝트 그 조금 강한 타이레놀 그 용도랑 비슷하다고 해요. 하루에 6시간에 2알까지 가능하고요. 24시간 안에 6알 이상 복용하면 안 돼요. Severe liver damage라고 나와 있죠. 이 타이레놀 제품이랑 이런 해열 진통제가 간에 좀 무리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간 손상의 리포트가 많거든요. 예전에 저희 엄마가 막 아프다고 막 타이레놀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제가 막 좀 이렇게 부작용 말씀드리고 뭐 못 드시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좀 아프신 분들은 할 수 없이 드시지만 어쨌든 이런 게 결국엔 신장이나 간에 좀 되게 무리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전문가분들한테 상의하면서 드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프다고 막 드시면 좀 그럴 것 같아요. 2불 오프에서 7불 99. 지금 여기 세일인데 이거는 9월 4일까지네요. 면역, 뭐 비타민C, 힘을 주는 음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는 이게 그냥 뭐 비타민 C 뭐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좀 마신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일단 첫째로 설탕이 한 팩에 6g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한 팩 드실 때마다 설탕 두 스푼 거의 가까이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 프룩토스예요. 맛마다 다 뭐 스트로베리나 오렌지 맛 다 프룩토스가 들어있는데 카라멜 칼라라든지 뭐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알토잭스트린 이런 그 인공 감미료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들이 그거 아세요? 프룩토스는 간에 쌓여요. 그러니까 혈당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자체가 이 설탕이 피떡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육식만 그렇게 피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과당이 그렇게 결국에는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음료라든지 이렇게 타서 먹는 것들 이런 거 요즘에 뭐 또 건강 음료라고 해서 뭐 이렇게 타서 먹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은 프룩토스가 있어요. 프룩토스는 시력과 과당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돼가지고 혈당을 올리고 아무튼 엄청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절대 건강 음료가 아니에요. 이거 말고 그냥 차라리 귤을 하나 드세요. 오렌지나 귤을 과일을 하나 드시는 게 낫지 이거 진짜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5분 50워프에서 23분 40분 저희 오늘도 건강한 장 봤어요. 요 씨에떼 요거 칩 사고 그 다음에 살몬드 사고 당근 유기농 당근 이거 진짜 가성비 너무 좋잖아요. 그 다음에 남편 장조림 해줄 그 소고기 세일해서 사고 올게닉 캐슈 사고요. 요거 하나 더 샀고요. 마늘 미국산 마늘이거든요. 시트루에스 구연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좀 셔가지고 씻어가지고 소분해 놔요. 그래서 그때 귀찮을 때 그냥 먹는데요. 이 코스코에 그냥 생마늘도 사서 먹고요. 얘도 가끔가다 이렇게 소분해 놔서 냉동실에 해놓고선 요것도 가끔 먹고 있어요. 또 세일하니까 또 요거 목초사의 그라스팻 고기 샀고요. 김치도 세일해서 사봤어요. 그다음에 두부도 또 세일해서 두 팩 샀고요. 오이 이거 오이도 코스코 오이 좋잖아요. 코스코의 양에 비해서 가격 괜찮아요. 오게닉 호두 떨어져서 오게닉 호두 샀어요. 그저께 홀푸드에서 장 보고 또 이렇게 뭐 잠깐 양파 안 샀다 자기야. 양파 사러 유턴 이렇게 양파 사러 와가지고는 지금 다른 것만 사서 갈 뻔했어요. 새 사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갈 뻔했는데 아주 양파가 이 코스코에 진짜 좋잖아요. 이 가성비가 또 양이 많고 가격도 스위트 어니언 right here. 네, 저희는 그냥 이거 이 스위트 어니언이라고 요거 먹어요. 밥을 드시고 다니고요. 요게 스위트 어니언이 오게닉은 아닌데 괜찮아요. 어니언은 30 dozen이 아니라서 는 오게닉이 아니더라도 그 괜찮은 과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요 노란 어니언은요 요거는 899거든요. 자, 드디어 우리 오늘 코스코를 온 이유 코스코를 온 이유 이거 사러 왔다가 양파 사러 와가지고 양파 안 사고 그냥 갈 뻔했어요. 어쩔 뻔했어. 또 다시 올 뻔했잖아. 오늘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촬영하는데 조금 사람들이 붐비어가지고 좀 기다렸다 찍고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쉽게 촬영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또 그게 아니랍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Thank you. 오늘도 143불 나왔네요. 아직도 덥네.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오늘? 오늘 진짜 더워요. 오늘도 알뜰 쇼핑 잘했어요. 그래도 불필요한 건 안 샀어요. 그래도 좋은 것만 샀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